네, 안녕하세요. 수마실입니다. 주위가 온통 철학이죠. 철학이고 소나무의 숲에서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피톤치드가 좀 있으면 많이 나올 그런 시간이죠. 보통 피톤치드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많이 난다고 그렇게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숨마실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숲에서 자연을 피는 꽃도 있고 제가 또 씨를 뿌린 꽃도 있고 올은 그야말로 꽃들의 잔치인 것 같습니다. 숨마실 올해 정원입니다. 엄나무 사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피고 있네요. 숲에서 새들도 많이 지저귀고 있고요. 솔반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계절의 여왕 오리 숲입니다. 이 붉은 꽃 끈끈이 대나무리군요. 이 꽃과 저기 하얀 꽃하고 상당히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과 소나무 숲.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돌나물이죠. 제가 하번일에 언제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가을 꽃이죠. 아직까지 구절초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자랐네요. 가을 되면 꽃이 아름답게 하얗게 피울 것입니다. 하얀 꽃과 소나무 숲과 그리고 하늘. 올해의 숲에서 주는 꽃과 소나무와 여러 가지 그 자연의 어떤 풍경.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꽃을 보고 이 자연을 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숨마실 약초 재배지 한 켠에 이렇게 약초 겸 꽃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꽃은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네요. 이 계절이 지나면 또 다른 꽃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겠죠. 지금 여기 카메라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산새들 아주 귀한 새들도 보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후루뚜인가요? 보통 우리가 동물원에 볼 수 있는 새들도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페레기 꽃도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레기 꽃도 상당히 번식력 강하죠? 그 앞에 보시는
이 식물은 바로 우산대, 우산나물입니다. 제가 약초 재배지에서 자생을 하는 것을 여기다 옮겨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태가 좋게 이렇게 키어 훌쩍어서 이제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꽃을 피울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우산나물, 우산대 식용으로 가능한 우산나물 꽃망울이 맺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래 수레국화도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네요. 일부는 피어 있고요. 수레국화 아름다운 꽃이죠. 다양한 야생화와 또 야경 식물들이 서로 다투어서 피는 이곳. 여기는 숨바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